이제 벌써 11월입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은 세워놓으셨나요? 내년도 성장 계획은 아니면 신입생 모집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그것도 아니면 별다른 계획 없이 내년에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내년에 특별히 좋은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원장님 학원의 규모에 따라서 우리 학원을 분석을 해보고 그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규모에 맞춘 상품을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방법과 그 상품을 운영하는 주체인 강사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강사 1인당 학생 관리 인원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줄여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정말 일할 맛 나는 그런 학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하나가 나갔다고 휘청거리거나 강사 하나하나에 흔들리는 그런 학원이 아니라 매뉴얼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강사에게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그런 학원이 되는 방법을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또한 좋은 강사란 누구이고 어떤 강사를 뽑아야 하는지 강사 선발 단계에서부터 교류 분석 방법에 의해 강사 선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학원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강사들과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거나 이론적으로 가능한 탁상 공론이 아니라 국내 최대 대형 학원들에서 전문 경영 원장으로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속에 직접 체험한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는 교육이라 원장님들 학원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여러분의 학원을 조직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